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청주 국제공항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항공사마다 중국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국제공항 타이틀이 무색해졌습니다. 현재로선 뚜렷한 대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태현 기자입니다. 북적이던 공항이 텅 비었습니다. 국제노선 안내 게시판도 허전합니다. 청주공항과 중국 장자재, 하이커우를 잇는 노선은 이미 지난주부터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중국 노선들도 대부분 끊길 예정인 가운데 운항 재개 예정이었던 옌타이 노선마저 보류되면서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은 이제 지린성의 옌지와 대만만 남게 됐습니다. 예매율은 떨어질 거고 취소율은 높아질 텐데 지금은 안 띄우는 게 항공사에서도 맞죠. 이런 가운데 항공사들의 하계 운항은 당장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때문에 항공사마다 운항 계획 초안을 작성할 시기지만 신종 코로나의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회복이 더뎌 일본 노선 재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한 폐렴, 신종 코로나에 중국 노선 이제 지금 당분간 비운항하고 하면서 그 이후에 대체 노선 관련해서 문의들이 많아요. 엄청 고민을 하고. 일본 노선에 이어 중국 노선마저 끊긴 청주 국제공항은 이제 양날개가 꺾인 상태로 당분간 공항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